금정구 금사동에 위치한 태양전자공업에서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동래구 명륜동의 주식회사 은경 ENG가 건설 관련 관리자를 채용합니다. 안녕하세요. TVN 차차차 구태현입니다. 아, 오늘 목요일이에요. 이 목요일쯤 되면은 이 벌써 목요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뭐 아직까지 목요일이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통가족들은 어느 쪽인가요? 이왕이면은 와 벌써 목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 한 주를 잘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또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TVN 차차차 라이브 쇼!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TVN 차차차 이 봄 개편을 맞아서 매주 목요일 일부 이 CJ 헬로비전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차차차 라이브 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소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해운대구와 기장군 그리고 금정구와 부산 진구, 중구, 동구, 영도구 사시면서 CJ 헬로비전 가입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채널 25번을 통해서 스튜디오 안 저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도 텔레비전으로 보고 싶은데 이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페이스북 접속을 하셔서 검색창에 부방사 검색을 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부방사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TVN 차차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환호 소리, 박수 소리 들렸는데 지금 제 옆에 차차차 라이브쇼 첫 게스트예요. 미녀 가수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의 장보윤 씨, 그리고 바로 나의 주인공 정혜진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이 첫 방송을 보이는 방송을 라디오를 우리 장보윤 씨, 정혜진 씨 이렇게 멋진 미녀 두 분과 함께하니까 개인적으로 영광이긴 하면서 왜 보이는 라디오를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아니, 더 예쁘시면서요. 네, 우선 우리 부산교통방송 애청자들 그리고 CJ 헬로비전 지금 또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보윤 씨부터 할까요? 네, 부산TVN 차차차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개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보윤입니다. 네. 아우,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그 장희진 씨. 네. 주인공은 바로
만나잖아. 안녕하세요. 바로너의 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래요. 두 분의 그런 아주 멋진 음색 간드러진 애교. 아, 오늘 또 차차차 라이브쇼 함께 하시는 분들 보는 재미까지 있어서 그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그 시청자들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MC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때는 이렇게 의상이라든가 뭐 머리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는데 마찬가지죠. 오늘 조금 신경을 쓰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오늘 보니까 보현 언니께서 예. 새빨간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원피스를 네. 입고 오셨어요. 목걸이도 큰 거 하고 오시고. 아, 네네. 조금 괜찮나요? 오늘 좀 신경 쓰고 왔습니다. 아, 이뻐요. 너무 이뻐요. 와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는 우리 정혜진 씨는 네. 난 꾸미지 않아도 원래 이뻐. 네, 뭐 맞아요. 이런 자신감인가요? 네네네. 그래요. 아, 저 나도 좀 덜 꾸미던걸. 나 많이 꾸미었어요. 네. 원래 예쁜 사람 뭐래도 그냥 예쁘다고. 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다닙니다. 네. 네, 그렇군요. 갑자기 저 비치는 그 카메라 부분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오늘 차차차 라이브쇼. 여러분, 기대되시죠? 즐거우시죠? 자, 라이브쇼. 미녀 가수 장보윤 씨, 그리고 정혜진 씨 두 분의 가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계시기 좀 그렇잖아요. 마음껏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요. 두 분과 전화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부산 전화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 두 대의 전화 열어두고요.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0949 우물정자 누르시고 0949 하시면 돼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보다 일단 가수분들 초대를 했으니까 네. 노래 들어봐야죠. 라이브로 청해 듣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장보윤 씨가 언니라고 했으니까 언니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이 꾸미고 왔네. 장보윤이 제가 안개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보윤 양의 안개비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음악은 흐르고 강 건너 희미한 가로등 물결에 흔들리네. 짧았던 작별의 입맞춤 우울한 눈동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창에 떠 있었어. 너에게 사랑은 구름인가 머물지 못하는 바람인가 이렇게 그리워서 뒤척여도 그대
저희 라이브 아주 멋진 음색으로 우리 노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신 장보윤 씨의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자, TVN 차차차 1부 오늘 목요일 라이브 쇼로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CJ 헬로비전 가입하신 분들 채널 25번을 통해서 또 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페이스북 접속을 하셔서 이 검색창에 부방사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또 TVN 차차차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5분 교통정보, 고속도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혜령 리포터. 네, 현재 중앙선 지선 양산 방향으로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양산 분기점 17km 지점인데요. 1, 2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정체는 없는 상태지만 미리 차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본선 부산 방향으로는 축동 60km 지점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더 지나 7원 분기점에서 북창원 나들목까지는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순천 방향으로는 창원 1터널 서측에서 7원 분기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언양 가는 길 언양 분기점에서 더딘 흐름 보이고요. 사연교에서 울산 쪽으로는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지방 기상청 연결합니다. 노주현 리포터. 네, 오늘 전국에 하늘이 맑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날씨가 쾌청한데요. 부산 낮 기온 22도선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또 아침만큼 서늘해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아무리 봄볕이 좋아도 피부 상하지 않도록 차단제나 모자를 꼭 챙기셔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부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선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맑은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일부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요리로 갈까? 조리로 갈까? 요리 갈 줄 알았죠? 저리 가야지. 인석아, 내가 너 발견하고 속도 확 줄인 건 몰랐지, 연석아. 좋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요렇게 확 튀어나와야지. 내가 지금 시속 30km로 가고 있다. 아무리 툭 튀어나와봐라. 얼마든지 방어운전할 수 있지. 어린이 안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네, TVN 차차차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진 미녀 가수 두 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장보윤 씨, 그리고 바로나의 정혜진 씨 두 분과 함께 즐거운 데이트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우리 그 초대를 했으니까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장보윤 씨, 정혜진 씨, 뭐 언니다, 동생이다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유, 그냥 다 그 이팔청주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들인데 각각 데뷔를 언제 하셨죠? 네. 저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야, 2016년도? 네. 그러면 우리 정혜진 씨가 네. 할 말이 또 있죠. 네. 예. 제가 앨범이 처음 나온 게 2012년도거든요. 2012년. 네. 예. 근데 이제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쉬다가. 네. 활동을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많이 이제 활동하기는. 그래서 네. 사실 뭐, 언니, 동생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뭐 다 같이 똑같이 뭐. 아, 그래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 것이 2016년. 네. 작년이니까.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두 분과 굉장히 인연이 깊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장보윤 씨 그 처음 데뷔할 때. 네. 그 첫 무대가 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무대를 통해서. 네. 목소리를 알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정혜진 씨는. 네.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중학교 다닐 때. 네. 그때 그 노래 가요제였죠. 네. 그때 제가 진행을 하는데 당당하게 대상을 차지했어요. 뭘 이렇게 노래 잘하는 중학생이 있나 했었는데
어우, 지금 네. 보니까 이렇게 데스타가 돼 있는데 아유, 저는 나이만 네. 먹었네. 아유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창피하네요. 네. 네. 왜 예전에는 트로트 네. 가수다라고 하면은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즐겨 들으시고 또 가수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네. 요즘은 우리 그 장보현 씨도 그렇고 정희진 씨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젊은 트로트 네. 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이렇게 좀 빨간 옷도 입고 막 이렇게 네. 하셨지만 이렇게 서로의 경쟁심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경쟁심 때문에 빨간 옷을 입고 오신 거였어요? 어머,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네. 제가 좀 강렬하게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빨간색이 네. 저랑 얼굴이 조금 잘 맞는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네. 또 이 재질이 좋아요. 옷이 아, 또 편하고. 얼굴도 빨개져. 아, 좋네요. 그런 게. 재질 좋네요. 네, 우리 정희진 씨는. 네. 네. 저는 뭐 사실 이게 다. 같이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네. 질투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있긴 한데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이를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머리 입어도 예뻐요. 아이고 그럼 나는 꾸며야 돼요. 그러면 네? 뭘 입어도 예쁜 아.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 어, 쟤 뭐야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에요. 아침에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왔어요. 네. 우리 정희진 씨 네. 그게 바로 바로 나 바로 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정희진 씨의 아, 라이브도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네. 저기 빨간 마이크 드시고 여기 일어서서 예. 없이 오지만 나는 두렵지가 않아요. 꿈이 있잖아요. 사랑도 있잖아. 열정도 나겐 있잖아. 더 이상은 빈견 말아요. 더 이상은 갈등 말아요. 그리고 힘들 땐 잠시 쉬어가 멋진 목소리 그 앙 그 부분만 한 번만 좀 더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 이거 그죠. 어떻게 예. 저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요? 낼 수 있어요. 우리 장범희 씨도 한 번만 해보세요. 조금 다른 매력이긴 하지만 그 아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라이브에 강한 가수다. 실력파 가수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두 분이거든요. 아니, 노래 듣고 있는데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TVN 차차차 라이브쇼, TV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즐거운 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참여해주세요. 샵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전화 데이트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621국에 9490번, 622국에 9490번, 부산 전화, 두 대의 전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저는 정혜진 씨의 노래를 들어도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장보윤 씨의 그렇게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들어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데, 이번에 어떤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2014년도에 제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네. 곡으로 제가 첫 데뷔를 시작했거든요. 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노래면 노래, 미모면 미모.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또 그 장보윤 씨는 버스킹 공연을 또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아, 네, 버스킹 예, 거리 공연을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부르는 거와 그리고 또 그 거리에서 우리 팬들을 직접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가까이서 이렇게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보고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니까 조금 좀 느낌이 다른 게 있죠. 아, 그래요. 예. 근데 항상 설레요. 항상 좋고. 근데 열혈 팬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막 따라다니면서 이번 버스킹 공연 여기도 또 가보고. 예, 맞아요. 그죠. 네, 네. 어, 거기에 또 우리 정혜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미모가 자신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아니, 굉장히 이상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기호감이 될까봐. 아니, 연기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제가 전공이 사실 그 연극영화 거라서 뭐 연기랑 뮤지컬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MC나 리포터로도 또 인사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켜주시면 이제 다 하는 편이에요. 열심히 해보려고 네,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여 년 전에 만났을 때 귀여웠던 중학생이 이제 MC가 되고 싶다고 저의 그런 자리를 지금 아닙니다. 미워요. 감히, 조심히 열심히 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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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혜진 씨가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연결해볼게요. 김윤미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만덕대로는 미남교차로에서 만덕 2터널 방향으로 터널 진입 구간 지체되고 있고요. 충혈대로 미남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동서 고가도로는 도심 방향으로 학장에서 주례 쪽으로 소통 원활하고요. 반대 외곽으로는 진양 나들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지체와 서행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이로는 외곽 방향으로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구간 소통 원활하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전 구간 주행여건 좋은 상태입니다. 환경대로는 유지 진학삼거리에서 환영터널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에서 삼호가든앞교차로 방향 구간 서행되고 있습니다. 진구중앙대로 주디스테어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사고 낙동남로 하구원다리에서 하단교차로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 알아봅니다. 김예룡 리포터. 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인보에서 경주 휴게소 부근까지 2차로를 막고 노면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구간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전읍교에서 언양 닿기에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울산고속도로는 언양 가는 길 언양 분기점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지선 양산 방향으로는 양산 분기점 17km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본선 부산 방향으로는 창원 1터널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는 북창원 나들목에서 더딘 흐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TVN 차차차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의 장보윤 씨, 그리고 바로 나의 주인공 정혜진 씨와 함께 즐거운 데이트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 오늘 이렇게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 봄바람 살랑 부는 이런 날씨에 함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많은 분들께서 두 분 그 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그런 그 포부라고 할까,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이런 왜냐하면 앞으로 활동해야 될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요. 네.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작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좀 다양하게 음악을 좀 접하고 싶어요. 다양하게. 예예. 예. 조금 이렇게 요즘에 이제 컴퓨터 EDM 같은 곡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곡도 좀 만들고 싶고. 예. 사실 DJ 막 이런 거 보면은 DJ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곡을 조금 제가 더 이제 준비해서 더 좋은 곡으로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욕심쟁이다라는 멋있네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다 음악을 자체를 다 좋아해서요. 네네. 이제 또 신곡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신중하게 열심히 또 작업해서 또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혜진 씨도 앞으로 또 나아갈 길이 굉장히 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작사 작곡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실력이 모자란 것 같아서 저는. 아니 저도 그래요. 아니 굉장히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곡을 하나 받으려고. 아이고. 네. 좋네요. 어때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네요. 해야 되니까. 네. 네. 곡을 하나 받아서 네. 장보현 네. 언니 곡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아니, 해봤어요. 같이 듀엣으로 할까 우리? 네, 요즘 홍진영 언니께서 따르릉 따르릉 하시네요. 하신 것처럼 우리 장보현 언니께서 저한테 네. 따르릉 이런 곡을 하나 주시면. 아니 저는 근데 네. 요즘에 막 음악을 같이 한 친구랑 같이 작업하는 하고 네. 싶은 게 정말 저는 네.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잘 차려진 밥상에 네. 숟가락만 얹는다 이런 네. 말처럼 그거 쓰시고 이제 노래를 발표를 하시면 네. 왜 그 김영철 씨가 그 따르릉 네. 같이 아, 하듯이 예, 예, 예. 네. 저도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같이 할까요? 네. 네. 세 명이 뭔가를 네. 해서 네. 제가 그 옆에서 효과음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노래 여기 그 신청하는 코너에 탬버린 이렇게 치면서 제가 박자 맞추고 어머, 하는 것도 있거든요. 좋아요. 예, 따르릉 따르릉 뭐 이렇게 탬버린도 네. 치고 네, 네. 뭐 이런 걸로 한번. 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커나가는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냥 얘기만 나눠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 라디오를 잘 듣고 계신가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TVN 차차차 라이브 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부산진구, 중구, 동구, 영도구 사시면서 CJ 헬로비전 가입하신 분들 채널 25번을 통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 페이스북 접속을 하셔서 검색창에 이 부방사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라이브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멋진 가수분들과 귀호강하는 날로 저는 정했어요. 아, 네, 정희진 씨의 노래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곁에 있어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데도 또 노래 네. 불러주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 네. 그래요. 곁에 있어도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난 아쉽다 영원하고 싶은 사람 사랑이기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같이 있어도 늘 멈춰라 다 가질 수 없는 사람 사랑이기에 사라져가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청취자와의 전화 데이트 시간이에요. 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상수 씨.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네네, 우리 장보현 씨, 정혜진 씨 나와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인사 예.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그 유상수 씨 혹시 텔레비전을 예. 통해서 저희 모습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두 분과 즐거운 데이트를 나누고 있는데 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하세요. 아, 예. 그, 정혜진 씨가 나왔다기에. 네. 네. 요즘 제가 복지관에 다니면은. 네. 노래를 하는데, 우리 정혜진 씨의 바로나. 네. 이거, 요걸 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장모현 씨 네. 노래, 당신만을 사랑하는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예. 네. 예, 너무 좋죠. 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예, 녹음은 해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녹음도 해놓으셨대요. 예, 녹음 해놨고, 조금 전에 저번 정혜진 씨 곁에서 또 이것도 녹음 해놨고, 빼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팬분이세요. 예,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유상수 씨. 예. 네, 앞으로 또 우리 TVN 차차차 라이브쇼 매주 목요일에 또 함께 할 텐데요. 예. 교통방송, 그리고 TVN 차차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오늘 전화데이트 마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예, 뭐, 우리 초청하신 가수분들이, 예, 나와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고, 저희 엄마도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우와, 없다. 쿨하시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선물로 예. 오늘 출연한 가수분들의 CD 예. 선물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인도 이렇게 해서 예.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이 네, 많으십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여기서 또 한 곡. 네. 라이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노래 선물뿐. 이번에는 우리 장보윤 씨 또 어떤 노래 선물을 해주실 건가요? 이 곡은 같이 흔들어야 됩니다. 한번 흔들어보시죠. 흔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예. 스웨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흔들기는 조금 박자가 전혀 박치라서. 그럼 약간 네. 여성분들은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춤추세요. 알았어요. 옆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을게요. 춤은 잘 못 추는데 열심히 춰. 네. 아무튼 저기 듣습니다. 흐느적거려 보죠.
오늘 문자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참 이 노래 들으면서 소개해드리기가 또 그래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왜 제 문자는 소개 안 시켜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많은 분들 성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부터 전해드릴게요. 자, 상황실 연결합니다. 김수영께서. 네, 먼저 고장차 소식 있는데요. 관문대로 수정터널에서 오부두 사거리 방향, 오부두 사거리 3차로 쪽에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신호 중에 있다고요. 현장에서 정량조 통신을 알려왔습니다. 번영교는 시외곽 쪽으로 대연해서 광안터널 구간 서행되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수영터널 들어가는 구간으로 속도 줄이고 있는데요. 동서고가도로는 도심 쪽으로 지나기 어렵지 않겠고요. 다만 시외곽 쪽으로 진양 나들목 이전부터 방음터널 쪽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소식 있습니다. 범일로 자성대 교차로에서 항만 상거리 방향 자성대 교차로 지난 지점 도로 포장 공사 중에 있다고요. 현장에서 정량조 통신원 알려왔습니다. 중앙대로 서면 교차로 향하는 각 방면으로는 교통량은 꾸준하지만 정체 불편은 없고요. 다만 신호 대기 시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환경대로 환영터널 이용하기도 양방향 수월하고요. 수영로 KBS 상거리에서 대남 교차로 쪽으로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북구 만덕대로 따라서는 동네 쪽으로 각 교차로 신호 대기 시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양산 휴게소에서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현재 정체되고 있다고요. 이경식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지방 기상청 연결합니다. 노지원 리포터. 네, 오늘 쾌청한 하늘과 기분 좋은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부산 낮 기온 21도 선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고 대기도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부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이렇게 밤낮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부산 경남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여지겠고요. 주말에도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부산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김민아 씨, 한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 화재는 1년에 약 8천 건, 감전 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마개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 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제사의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차차차 라이브쇼. 아, 이렇게 또 가수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우리 장보윤 씨, 정혜진 씨와 함께 즐거운 데이트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언제 흐르는지 일부 순서가 다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그리고 애청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산TVN 차차차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 노래 들으시면서 많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힘내세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부를 때는 정말 이게 폭발 가창력인데 이야기할 때는 아기처럼 그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른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귀여우시네. 우리 정혜진 씨. 네, 제 고향이 부산에서 또 TVN 차차차 함께 하셔서 너무 좋았고요. 2017년도 이 한 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정혜진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의 그런 그 행보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 각오 한 말씀씩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심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고 착한 가수 되겠습니다. 진솔하고 솔직하고 착한 가수. 제가 여기 메모를 딱 해뒀다가 하나씩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말자. 네. 누구나 다 필요한 그런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정혜진 씨도요. 저는 항상 진정성을 잃지 않겠다는 말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진정성 있게 노래 들려드리고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 라이브쇼 첫 방송
방송하는 날인데 오늘 우리 두 분 팬클럽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저분들을 지금 못 비춰드려서 그게 네.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춤까지 추시면서 네. 이름 흔드시고 네. 아우 저분들의 그런 노력과 그리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두 분이 계신 네.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 초심 잃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TVN 차차차 앞으로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자주자주 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이게 무슨 소린가 궁금하시죠? 네, 딩동 돌발 막 던지는 퀴즈입니다. 네,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요. 정답 지금부터 2부까지 계속해서 봤거든요. 오늘의 힌트는 시속 30km. 자, 이 시속 30km 하면은 연상이 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9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중에 한 분을 또 연결을 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상품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이어간 TVN 차차차 라이브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라이브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그 1부 끝고 정혜진의 누가 남기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오늘도 다짐합니다.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아갈 것을, 작은 이야기부터 귀 기울이며 앞장서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360만 모든 부산 시민의 행복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에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함께합니다. 부산 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우리는 부산광역시의회입니다. 롯데백화점 맞은편 영도다리 앞 남포점에서 TV 모바일 인터넷 결합 시 기본료 할인, 다양한 단말기 구비,
매장 방문 상담 시 햇반 증정.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헬로 모바일 남포점. 롯데백화점 맞은편 영도다리 앞 남포점에서 TV 모바일 인터넷 결합 시 기본료 할인, 다양한 단말기 구비, 매장 방문 상담 시 햇반 증정.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헬로 모바일 남포점. 당감동 시장 사거리 대게맛 하나로 유명한 집. 싸다, 푸짐하다, 맛있다. 신실한 대게를 산지에서 대량으로 유통, 도매가로 판매하는 것은 대박 사장님의 노하우. 당감동 시장 사거리 기장 대게로 예약 897-0808 배달 됩니다. 요즘 대게 킹크랩 창업이 대세죠. 올드크랩 러시아 산지에서 동해로 즉시 배송. 선별한 대게 킹크랩을 중간 유통 없이 올드크랩 일검 수조까지 직배송. 대게 킹크랩 전문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성공적인 창업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참 대게 킹크랩을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택배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 배송 문의 올드크랩 051-721-2277. 올드크랩. 저기 큰일 건너에 마을버스 정류장 끼고 돌면 젠틀맨인지 뭔지 거기서 왼쪽으로 가. 꽃가게 지나서 쭉 가면 있는 빠가게에서 사람 구한대. 벌써 구했는데? 벼룩시장에서 벌써 구했는데? 우리 동네 일자리 꽉 잡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저기 큰일 건너에 마을버스 정류장 끼고 돌면 젠틀맨인지 뭔지 거기서 왼쪽으로 가. 꽃가게 지나서 쭉 가면 있는 빠가게에서 사람 구한대. 벌써 구했는데? 벼룩시장에서 벌써 구했는데? 우리 동네 일자리 꽉 잡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재산과 인명을 앗아가는 가스 사고. 10건 중 7건은 도시가스 시설이 아닌 LP가스 시설에서 발생합니다. LP가스 사용 가구에서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화된 고무 호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LP가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을 대상으로 노화된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LP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안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야, 너 이러다 쓰러져. 네가 한번 마셔볼래? 안 돼. 나 물만 마셔도 살쪄. 내 몸매의 비결 궁금하니? 풍부한 식이섬유로 내 몸속의 지방을 분해한다. 이번 다이어트는 자연 발효 과일 식초. 나 밥 먹은 맛. 헬로비전.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생활 소식을 가르다마 팍팍 전해드립니다. 어처만세 히로페락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 CJ 헬로비전.
오늘의 명인을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문경시.